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라멘트를 아끼는 출력의 다섯 가지 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섯 가지의 필라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중에는 어떤 거는 너무 당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또 몇 가지 소소한 팁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타노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필라를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노스는요, 70% 스케일로 했고요. 높이는 2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모되고 있는 필라는 299g, 거의 300g이죠. 그리고 길이로는 100.13m,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게보다는 길이가 조금 더 단위가 섬세한 것 같아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작게 출력한다 입니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작게 출력하면 당연히 필라를 아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게 출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피규어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대략적인 크기들 안에서 조금 줄였을 때 필라를 아낄 수 있는데 얼마 정도 아낄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70%라고 되어 있는데요. 10%를 줄이게 되면 얼마만큼의 필라를 아낄 수 있을까요? 10%를 줄이면 63%가 되겠죠? 네, 균일한 크기 조정으로 해서 63%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를 해보게 되면 네, 슬라이싱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300g 정도가 사용됐었는데 223g이 소모가 됐고요. 길이로는 74.91m.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계산해 본 결과 약 25%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었네요. 네, 10% 정도만 줄여도 25% 정도의 필라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나와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약간씩 줄여서 필라를 아낄 수 있구나. 그리고 사이즈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필라를 줄일 수 있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필라 아끼는 팁, 작게 출력한다 였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출력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타노스는 다시 70%로 원복을 시켰고요. 조금 출력한다는 걸 적용을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내부 체험입니다. 네, 슬라이싱 된 거를 미리 보기, 네, 프리뷰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내부 체험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대로 이렇게 촘촘하게 쌓여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출력물을 이렇게 선의 두께, 이렇게 노즐 사이즈가 0.8노즐을 사용하고 있어서 0.8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외곽은 하나만 돌려도 0.4노즐의 두겹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인피를 어떻게 하면 조금 출력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 출력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부 체험, 인필이거든요. 그래서 인필을 좀 줄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필이라고 하는 게 내부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꽉꽉 채워놔야 되지만 그냥 내부의 형태를 갖다가 조금 잡아주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꽉 채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의 인필은 내부에 있는 서포트 역할을 하게 되어서 머리 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잘 형성이 될 수만 있다면 굳이 이렇게 밀도가 높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부 체험의 양을 볼까요? 현재 내부 체험의 밀도는 20% 정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부 체험 밀도를 10% 정도로 줄인다면 과연 99.72m에서 얼마 정도를 줄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싱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료는 229g, 그리고 길이는 76.61m가 소모된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를 절약을 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3.2% 정도를 절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이렇게 했을 때 내부에 있는 내부 체험을 좀 줄였을 뿐인데요.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의 필라를 아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게 프린터 자작을 할 때 파츠를 출력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40% 정도까지 높이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형태를 붙잡아 주거나 이 정도 있어도 상단 위에 머리가 구멍이 숭 뚫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과감하게 이 값을 줄이는데요. 탑, 바텀, 시크니스, 특히 탑 시크니스를 한 4개 레이어 정도로 하고 또 여기 있는 밀도를 줄이게 된다면 충분히 필라를 한 23% 정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모델링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 정도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출력한다, 스몰 인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얇게 출력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얇게 출력한다, 바로 라인 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선의 두께가 하나가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그 값을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중에 저는 내부 체온과 서포트의 폭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놨습니다. 왜 빼놨는지는 아시겠죠? 요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체온 선폭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는 인필의 라인의 두께인데요. 저는 0.8 노즐을 사용을 하는데 안에 보통 0.4 노즐에서는 인필이 0.4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 두껍게 인필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줄여볼 생각을 했는데 필라를 조금이라도 한번 아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조절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0.8 노즐 쓰다 보니까 서포트가 엄청나게 튼튼하게 서포팅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뗀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것도 값을 좀 줄였는데요. 저는 이 값은 0.6, 서포트는 0.4 정도를 줘서 올렸을 때 큰 문제 없이 서포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뗄 때도 조금 잘 서포트가 부서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0.4 노즐을 사용하실 텐데요. 원리는 0.8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면 0.4도 한 0.3 정도까지 둘 다 이렇게 줄이면 조금의 필라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내부 체험 밀도를 다시 원복을 했는데요. 99.72m였는데요. 얼마 정도 줄어들지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싱 결과를 보니까요. 90.38m가 소모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99.7이었는데요. 90.38이니까요. 거의 9%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앞서서 나온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이렇게 줄여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팁이 아닐까 해서 세 번째로는 얇게 출력한다 라고 하는 팁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낭비를 줄인다, 서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력하고 나서 서포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얘는 꼭 필요는 해요. 서포트가 없이는 출력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서포트는 최종 결과물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죠. 어쩌면 낭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낭비를 줄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필라멘트를 아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서포트에서는 어떻게 필라멘트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포트 밀도가 있고요, 서포트 오버행 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스텀 서포트. 세 가지를 각각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포트 항목에 보면요,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서포트 밀도라고 하는 게 처음에 1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라고 하는 값을 보면서 좀 딜레마에 빠지죠. 서포트를 갖다가 좀 밀도를 높여야지 위에 잘 받쳐주고, 그런데 서포트를 높이게 되면 시간도 그리고 필라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낮추자니 너무너무 듬성듬성해져서 제대로 못 받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딜레마 있는데요, 저는 이 값을 보통은 한 1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거죠. 서포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위에 출력물과 닿는 부분은 촘촘하게 형성이 되도록 함으로써 서포트 밀도가 낮더라도 괜찮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절약하려면 이런 부분도 절약하면 좋은데요, 서포트 인터페이스 두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서포트와 출력물 사이에 얼만큼의 인터페이스를 줄 거냐 이건데요, 저는 0.6을 추천을 드립니다. 0.1 레이어에서는 6번 레이어를 까는 거고요, 보통 0.2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3개 레이어를 위에 깔고 하는데, 인터페이스 서포트 한 3번 정도면 충분히 평탄화 작업이 완료가 돼서 출력물에 서포팅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잡은 값입니다. 0.6mm. 그리고 인터페이스 밀도는 그대로 100%를 주고, 얼마만큼 줄어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싱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95.27mm, 약 5m 정도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값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약 4.5% 정도를 절약한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버행 각도인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버행 각도를 갖다가 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의 오버행 각도를 측정을 한번 해보셨다고 한다면 50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각도에서 출력이 가능할 겁니다. 특히 쿨링이 조금 잘 되고 프린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각도가 높아도 출력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는 서포트가 없어도 출력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그 값이 프린터마다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65% 정도까지 하더라도 괜찮다, 또 좋은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한 70도 이상까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5도 정도를 주고 얼만큼 서포트의 양이 줄어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와 있는 값이 73.22m가 나왔습니다. 와, 지금 서포트 밀도 10%, 그리고 오버행 각도 65도로 함께 적용을 했을 때 73.22m라는 놀라운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약 26.6%. 와, 네, 오버행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일 수가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폴트 값인 50도로 계속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라면요, 서포트를 할 때 이 값을 변경을 시켜서 조금 높여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필라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프린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서포트가 없이도 뭐 큰 무리 없이 출력이 되는구나 라는 경험치를 갖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덕지덕지 많이 서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서포트를 해주는 커스텀 서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서포트는 이 상태, 설정 상태를 유지한 채 서포트 생성은 꺼주시고요, 이제 준비로 들어가서 커스텀 서포트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커스텀 서포트 탭을 누르시면
저희가 커스텀 서포트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커스텀 서포트의 이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은 시장으로 들어가셔서요, 마켓플레이스죠? 이 항목 중에 커스텀 서포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고 나시면 이렇게 커스텀 서포트 탭이 생성이 됩니다. 커스텀 서포트 탭을 클릭하고 나서요,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 부분에 서포트가 형성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서포트 너무 작기 때문에 스케일을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싱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67.94. 앞서서 서포트 오버행 각도 그리고 서포트 밀도까지 조정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스텀 서포트까지 한 결과 67.94. 네, 32% 가까이 필라를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서포트만 만졌을 뿐인데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필라를 줄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300g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3분의 1 정도의 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디폴트로 있는 것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좀 값을 조절을 함으로써 필라를 줄여보시면 어떨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했던 걸 모두 적용해 보면 얼마 정도의 필라를 아낄 수 있을까요? 먼저 크기를 줄이는 거는 이번에 하지 않고요, 선 두께를 네, 마지막으로는 내부 체온 밀도를 10%로 바꿔서 한번 슬라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44.73m. 이 값은 와, 거의 55% 정도 필라미터를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절약을 한 거는요, 겉에 있는 쉘의 두께, 즉 워라고 하기도 하고 스킨, 벽 두께 자체는 동일한 상태에서 이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필라보다 한 절반 정도 필라를 절약하는, 타노스의 크기는 그대로 두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제 다섯 번째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빠르게 망친다 입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 아픈 게요, 출력을 하다가 거의 한 다 됐다 싶은데 한 요 정도 올라갔을 때 갑자기 얘가 툭 배드에서 떨어져서 쓰러져 버려서 여기 스파게티를 막 출력하고 그럴 때 너무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제가 하다 보면 꼭 조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조짐이냐면 첫 번째 레이어를 깔 때부터 뭐가 안 좋았습니다. 네, 브림이 예쁘게 이렇게 겹쳐가면서 촘촘하게 깔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깔다 보면요, 두 개가 사이가 살짝 떨어진 채 이렇게 깔릴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필라멘트 찌꺼기가 중간에 이런데 달라붙어 갖고 이게 겹치면서 약간 들뜬 상태에서 올라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1, 2, 3 레이어를 할 때 약간 워핑이라고 그러죠, 들뜸, 바닥면과 떨어져서 아무리 봐도 이게 들떴는데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이 정도는 그냥 올라가다 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괜찮지 않고 항상 중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올리고 나서 나중에 탁 하게 되면 이만큼을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어서 또 요 위에 것만 출력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시간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필라멘트를 또 많이 애초에 한 번에 성공할 걸 또 두 번 했으니까 낭비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뽑은 건요, 망치더라도 빨리 망친다. 즉 앞서서 뭔가 조짐이 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다시 뽑으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라멘트를 아끼는 출력의 다섯 가지 팁,
오늘 첫 번째 작게 출력한다 스케일에 대해서, 두 번째 조금 출력한다 스몰 인필, 세 번째는 얇게 출력한다 라인 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번째 낭비를 줄인다 서포트의 세 가지 줄이는 방식,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빨리 망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좀 공감되시는 게 있으셨나요? 첫 번째 스케일 조절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용했다 싶은 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